권세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성취와 힐링 방송입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들 많은데 환영합니다. 꼭 구독해 주시고 주위에 공유, 구독 권선해 주신다면 부처님 정법을 포교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화엄경적 삶을 살자. 개성대로 마음 밝게 살면 잘 사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방대한 3대 대성경전의 하나인 화엄경은 그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화엄경의 대의는 통마음법 명일심, 즉 마음법을 통습하여 일심을 밝힌다 입니다. 자막을 좀 보십시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엘리트 불자라면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또 따라해 보십시오. 통마음법 명일심, 마음법을 통습하여 일심을 밝힌다. 화엄경이라 하면 갖가지 꽃들이 모여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장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경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갖가지 꽃은 개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람은 나름 다 개성이 있습니다. 그 개성들이 다른 일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서 늘 깨어있어 자기 마음이 스스로 환하게 밝다면 그런 사람의 세상살이는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개성을 오르니 그러니 가타부타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화엄학의 대가는 원효스님과 의상스님입니다. 사람들은 원효스님과 의상스님을 대비하여 누가 더 옳으니 누가 더 훌륭하다느니 비교들을 하는데 그것은 다 헛짓거리입니다. 두 스님은 나름 개성을 가지시고 스스로 마음을 밝히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화엄학의 중국 인물로는 이 통현장자와 청량 진광국사가 있습니다. 화엄경의 이치를 폭넓게 드러내어 밝히신 화엄학의 대가들입니다. 그런데 두 분의 행동이나 몸가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통현장자는 맨발로 다니며 호탕하고 자유자재하여서 모든 일에 조금도 구애되는 바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청양국사는 언제나 엄숙하며 마치 옥을 깎아서 세운 듯 단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행운으로 몸가짐을 조심하고 조심하였습니다. 이 같은 이통현 장자의 무예행과 청량국사의 청정행을 두고 아직도 스님들은 누가 더 훌륭하다, 누가 더 화엄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견해를 내는 자체가 아주 웃기는 얘기입니다. 무예행은 무예행대로, 청정행은 청정행대로 개성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개성의 시대입니다. 특히 직업에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자기 개성을 10분 발휘하면서도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스스로 그 마음 환히 밝다면 화엄경적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전의 최고봉인 화엄의 도리를 실천하는 불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다소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5대 수행 꼭 하셔야 합니다. 독송, 사경, 관음정근, 절민예배, 참선. 이 5대 수행을 매일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꼭 하신다면 분명히 업장은 소멸되고 소원 성취는 될 것입니다. 불자가 돼서 이러한 수행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부처님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그건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불자입니다. 불자라면 반드시 수행을 해야 합니다. 5대 수행. 하루에 꼭 2시간 이상 하는 그런 불자들 되시길 바라고요.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올려둔 금강경 대다라니 등 독송을 듣기만 하셔도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정 안 되면 듣기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원성취 진언을 세 번 외우겠습니다. 오 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홈 오 마모
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 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관세음보살